오늘 이슈는 철도 파업, 홍콩 시위, 전두환 씨의 골프입니다. 2주간의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주채민입니다. 오늘은 최근 일어난 많은 사회 이슈들 가운데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출근길 불편, 시민 불편, 가중 등등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나요? 이렇게 철도 파업 뉴스는 시민 불편 사항만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업의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철도 파업에 있어 노조가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핵심은 사람을 더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쟁점은 대략 네 가지로 우선 내년부터 4조 2교대 체제를 시작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핵심 쟁점이고 그동안 점진적으로 줄여온 인건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요구한 사안들은 모두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협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홍콩 시위입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동시에 격화되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시위는 지난 3월 말 시작해 6월부터 대규모로 확산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송환법은 철회되었으나 시위대의 세부 조건들이 수용되지 않아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홍콩 시위에서는 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고 어린이와 노인이 무차별적으로 체포당하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무고한 시민들이 더 피를 보기 전에 지금이야말로 국제 문제 전문가들과 세계 시민들이 현명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알츠하이머라고요? 골프는 쳐도 재판은 못 간다고요? 지난 8일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에도 불출석했던 전두환 씨가 멀쩡한 모습으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골프를 하는 모습을 포착한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는 가까이서 본 바로는 절대로 알츠하이머 환자일 수가 없다는 확신을 100% 가지고 있다며 당시 목격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알츠하이머라고 재판 출석을 하지 않으시고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면서 정정하게 골프를 치고 있는 전두환 씨. 그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2주간의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 저희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요. 이슈 한 스푼을 통해 하구 여러분의 시사상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